자, 24번 볼게요. 50Hz 3당 전압을 전파 정류했을 때 니플 맥동 주파수는 얼마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60Hz가 계속 나오다 갑자기 50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도 똑같죠. 이게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을 때 자, 맥동 주파수 자, 요거는 F, 2F, 3F, 얘는 6F 잖아요. 그죠? 자, 주파수의 배수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 보통 다이오드가 하나, 요건 두 개, 아, 요거는 세 개, 요건 여섯 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주파수가 만약에 60Hz가 나왔다. 60, 120, 180, 360. 그동안은 쭉 이건 이제 360으로 나왔다가 여기에서는 지금 50Hz 나온 거잖아요. 그죠? 50이 나왔으니까 얘가 50, 100. 이거는 자 150, 여기는 300Hz. 자 따라서 이 문제 답은 이제 300Hz가 됩니다. 그러니까 3상 전파 정류했을 때는 6배를 해주면 된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게루프 제어. 자 게루프 제어라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 것이 게루프. 그 다음에, 자, 반면에, 페르프 제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내가 준 입력 신호와, 그 다음에, 나온 이 출력 제품 사이에, 이제 크기를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안 맞을 때는 얘를 다시 입력소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재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페르프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기존 입력 신호와 추후 개환 신호를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자, 요게 답이 이제 4번이 됩니다. 요런 거죠. 우리 교재공 요런 거 있잖아요. 자, 목표값 기준 입력 신호가 있고 설정부에서, 자, 여기서 이제 동작 신호가 들어가가지고 조절부와 조작부를 거쳐서 얘가 제어 요소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나요? 요 부분에서, 자, 바로 조작량이 나오죠. 조작량. 자, 조작량이 제어 대상에 가해지고, 그 다음에 제어량인 여기 이제 뭐예요? 출력이 되겠죠. 자, 출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여기하고, 여기서 내가 준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이상이 없으면 나가는데, 이상이 있으면 다시, 자, 요렇게 해서, 요게 괴한 신호예요. 다시 돌려가지고, 입력적으로 보면 다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이게, 자, 페르프 제어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 동작 신호를 갖다가,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뭐냐 물어보면, 제어 요소죠. 그쵸? 그러니까 제어 요소는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 주는 양은 조작량. 그렇죠?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즉 기존 입력 신호와 교환 신호를 비교하는 이제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자, 26번 봅니다. 그램의 시퀀스 회로와 등가인 논리 게이트는 쭉 봐서 이렇게 직렬로 조합이 되어 있죠. 요 출력이고요. 자, 요 접점이 A 접점이 되는 겁니다. A 접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 요건 이제 우리 논리식을 쓰게 되면 자, 논리식은 다른 말 출력식이잖아요. 그러면 A 도트에 B, A.B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논리식 출력식입니다. 요거 뭐예요? AND 회로죠. AND 회로. AND.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은 AND 게이트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네, 출력이고요. 자 입력 A, B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ND 게이트. 네,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OR 게이트다. 자 OR 게이트는 어떻게 그립니까? OR 게이트. OR 게이트는 병렬이에요. A 접점과 그다음에 여기 자, B 접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출력 X 들어가고 자, 여기서 출력 접점이 이렇게 표시되어야죠. 요게 OR 게이트 병렬. 요때는 이제 우리 이제 논리식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죠? 논리식 X는 A 플러스 자, B로 이렇게 표기를 해 줍니다. 자,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리 게이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오징어 형태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A, B, X.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문어 머리, 문어 머리 모양으로, 요거는 오징어 머리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원. 그 다음에 낫게이트, 낫게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리죠. 요게 낫게이트. A하고 X, 그럼 논리식은 X는 A바. 요렇게 표현되는 것이 얘가 낫게이트, 그죠? 여기 낫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노어게이트라고 했죠? 자, 노어게이트는, 자, 노어게이트는 요거랑 잘 보셔야 돼요, 요거하고. 지금 A하고, 자, B. 자, 요거는 똑같이 가, X, 여기까지 같아요. 근데, 자, 위에 출력 접점이 요런 식으로 밑으로 그립니다. 이거 B접점이에요, B접점.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거하고 반대. 그래서 X는 A 플러스 B의 전체 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노어 게이트. 자, 그럼 얘는 A 바에다가 자 B 바로 이렇게 자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 논리 게이트 자 표현하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X 여기가 A 여기가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논리 게이트가.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 그림에서, 자, 이 그림에서 만약에 X의 접점이 여기가 붙었다, 여기. 아래쪽에 붙었다. X 바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자, 바로 NAND 게이트가 됩니다. 자, NAND 게이트. 접점이 밑으로 가 있으면요. NAND 게이트. 그래서 N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래요, 그림을?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해가지고 X. 그 다음에 입력 AB.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게 자, 낸드 게이트. 자, 이런 것들은 뭐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낸드 게이트는 그럼 출력식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X는 자, A.B의 전체 바. 그래서 A바 플러스 자, B바로 이렇게 낸드 게이트를 제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